오늘은 앰비언트 코딩을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앰비언트를 할 건데 비머 코드랑 이시스 두 가지로 해볼 거예요. 비머 코드에서 하는 거는 접속을 하면은 이거는 영상을 따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화면 기록 바디 도메인 컨트롤러로 가서 앰비언트 라이팅이라고 있는데 뭐냐 이게 일단 이거는 무시를 하고요 익스퍼트 모드로 가서 360A LICLCI 컬러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데이터로 가서 커스텀 밸류를 누르면은 0x00 0x1a 0x01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바이트 0이랑 바이트 1은 무시를 하시고 여기서 흰색이 커스텀 밸류 바이트 2번부터 16번까지 바이트 2가 01이고 바이트 3, 4, 5가 92, 0, 90 그리고 FF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바이트 7이 02 바이트 8, 9, 12, 90, 20, 90 이렇게 끝나고 바이트 12, 03, 90, 20, 90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FF 그리고 17번 01 D7, 6, 2, 1, 4 그리고 바이트 23번 D7, 6, 2, 14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보기 쉽게 그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컬러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흰색, 청동색, 주황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이 902090 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RGB 컬러인데 빛의 삼원색이라고 해가지고 빛은 까만색 컬러를 낼 수가 없잖아요. RGB 컬러 값이라고 6자리 값이 있는데 핑크로 바꾼다 그러면은 핑크가 뭘까 FAOAFA 뭐 이런 컬러도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 바이트 3에 90에 FA를 넣고 바이트 4에 OA 바이트 5에 FA FA 그리고 여기에 숫자 5하고 A 그리고 바이트 5에 FA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8, 9, 10도 FA, OA, FA 바이트 13도 FA, OA, FA 이러면 이제 흰색이 분홍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톤 그리고 뒤로 가서 코드를 하면은 보이시죠? 핑크색으로 바뀌었죠? 나머지 컬러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코딩으로 바꾸는 앰비언트는 아이드라이브 메뉴의 이름이 바뀌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니고 또 색 추가도 안 되고요. 그냥 순정에 있는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코딩으로. 조합 있잖아요. 청동색, 청동색, 흰색, 주황색, 주황색, 흰색 이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청동색, 흰색을 청동색,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순정에 있는 조합 내에서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를 비머 코드에 360D로 가서 이게 데이터 그리고 커스텀 밸류 여기 보면은 바이트 0이 01이고 바이트 1이 01 바이트 2가 01 바이트 3이 00인데 이게 0이랑 1을 묶고 2랑 3을 묶고 4랑 5를 묶으면은 여기 이 순서대로 가거든요. 바이트 0이랑 1이 청동색 바이트 2랑 3이 청동색이랑 흰색 바이트 4, 5번이 주황색 바이트 6, 7번이 주황색, 흰색 바이트 8, 9번이 흰색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청동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흰색을 뭐
핑크색 그런 거로 바꾸면은, 만약에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같이 쓰고 싶다 그러면은 흰색을 핑크색으로 바꾼 거니까 파란색 흰색으로 설정을 하면은 파란색 핑크색이 나오겠죠? 파란색 빨간색을 쓰고 싶으니까 파란색 청동색으로 하셔야 됩니다. 비머 코드로 하는 거는 이렇고, 그러면 이번에 이시스로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하나 넣어드릴 건데, BMW 앰비언트 라이트 비주얼 컬러 체인저 카프드 버전 OLED 확인하시고요. NCD from BDC 여기서 파일 선택을 해가지고 BDC에서 추출한 카프드 OLED 파일, 그 백업한 파일 이거를 선택하시고 업로드 NCD를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화면이 이것도 순서가 컬러 0이 흰색, 컬러 1이 청동색, 주황색, 파란색, 녹색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6번이 00000이잖아요. 이거를 96000으로 하면 빨간색이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컬러 이거 선택을 하면은 그 컬러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0이 흰색인데 뭐 이거를 핑크색으로 하고, 브론즈가 청동색이고 이 청동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냥 알아서 바꾸시고요. 여기서 바꾸는 조합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화면이 G30 기준이라 G20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합을 바꾸실 거면은 이렇게 하고 Generate NCD 다운로드에 여기 바꾼 카프드가 나옵니다. 코딩을 할 때처럼 이제 카프드를 불러오시고 그 C드라이브 이시스 폴더에 백업되는 그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여기 새로 만든 걸로 덮어 씌우신 다음에 코드 NCD를 하면은 바로 앰비언트 코딩이 적용이 돼요. 그 치트키 파일을 어떻게 뭐 링크를 걸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순정 컬러에 대한 치트키 거기서 비모 코드처럼 숫자를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할 일이 좀 있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